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선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례안 하나를 두고 노원구 의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통일정책을 노원구도 지원하며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태권 의원은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행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손영준 의원은 울산시를 비롯해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가 있는 만큼 이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전개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재원 마련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구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마련은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예산입니다. 노원구 재정 자립도 15.6%입니다. 정치가 아닌 10년, 20년의 숙고를 통해 물꼬를 트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전체 21명 가운데 18명 의원이 투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6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례안 통과가 발표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조례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장일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노원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